예산 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. 2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. 최 의원은 경제부 총리 시절이던 지난 2014년 10월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